실구매 비용은 약 23만 8천원, 거기에 관세가 2만원 정도가 추가가 됐기 때문에 실제 구매 가격은 26만원 정도에 구매를 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또 질렀어. 이거 이 화성아! 안녕하세요, 말방구의 정식 플러더 딴트공 필비스입니다. 맞습니다, 주말에 말방구. 그래서 오늘 또 다른 재미있는 제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최근에 출시된 샤오미 미 워치, 특히나 애플워치와 달리 흡사하다고 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중국에서 약 21만원 돈에 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바로 짜잔 짠짠, 오 미 워치. 애플워치와 흡사해 보이는 이번 제품, 과연 어느 정도의 퀄리티를 보일까요? 그리고 국내에서는 실제 사용이 가능하긴 할까요? 애플워치와 비교했을 때는 약 반가격, 하지만 샤오미 제품임을 감안을 했을 때는 결코 저렴한 가격대는 아니었는데요. 21만원대에 출시가 된 샤오미 미 워치, 궁금하지 않으세요? 내 돈 주고 사기에는 조금 관심 바뀔 수는 있지만은 정말 궁금한 그 제품, 말방구 시험실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리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고고! 개 허접한 게 단돈 5만원! 말도 안 돼! 쳐다먹을 것 같은 게 단돈 6만 8천원! 미쳤군! 가성비가 사망했잖아! 도와줘요! 말방구 가성비! 찾았다! 너에게 딱 맞는 가성비! 말방구 가성비! 자, 오늘 준비한 제품은 샤오미에서 출시한 미워치가 그것입니다. 일단 11월 11일 정식 출시를 한 이번 제품은 알루미늄 바디가 1299위안, 우리나라 원화로 약 21만원에, 그리고 스테인리스 스틸 버전은 1999위안, 약 34만원 정도에 출시가 되었습니다. 저는 참고로 알루미늄 버전을 구매를 했는데요, 실구매 비용은 약 23만 8천원, 거기에 관세가 2만원 정도가 추가가 됐기 때문에 실제 구매 가격은 26만원 정도에 구매를 했습니다. 사실 애플워치와 비교를 하니까 저렴해 보이지, 단독으로 놓고 보면은 결코 저렴한 제품은 아니었는데요. 자, 그럼 일단 박스부터 확인을 해볼까요? 놀랍게도 컬러만 다를 뿐 애플워치 박스와 사이즈가 거의 동일했습니다. 애플워치는 박스에 애플워치라고 인쇄가 된 반면, 미워치는 제품의 이미지가 인쇄가 돼 있었습니다. 박스 하단에는 제품의 스펙이 디테일하게 인쇄가 돼 있는데요, 이번 제품은 별도의 실이 부착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손쉽게 개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박스를 개봉하면 미워치를 바로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성품은 그 하단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사용 설명서 및 보증서, 그리고 충전 크레들과 함께 충전 어댑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중국 내수용이다 보니까 110V 타입으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기존 스마트폰 충전용 어댑터를 사용하면 충전하는 데는 별다른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박스 포장만 놓고 보면 섬세한 애플워치의 포장까지는 따라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박스 사이즈가 1:1로 같은 거는 결코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자, 그럼 디자인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까요? 이미 발표를 봐서 아시겠지만 샤오미는 원형이 아닌 사각 디스플레이를 선택을 했습니다. 많은 제조사들이 원형의 스마트워치를 발표하는 것과는 다소 대조적이긴 한데요, 애플워치가 사각 디자인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을 하면 뭐 나름 감이 오기는 하는데요. 사이즈는 44.7, 그리고 36.9mm, 그리고 두께는 약 12.3mm로 제작이 됐습니다. 애플워치와 비교를 해보면 44mm, 38mm, 그리고 두께가 10.7mm로 사이즈 면에서도 상당히 닮아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두께는 미워치가 상대적으로 두껍게 제작이 됐습니다. 중량은 애플워치가 48g, 미워치는 44g으로 오히려 사이즈 대비 더 가볍게 제작이 됐습니다. 뭐 그래야 4g 차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손목에 착용하는 스마트워치의 특성상 중량이 가벼울수록 손목에 무리가 적게 가는 건 사실이겠죠. 미워치의 시계줄은 일반 22mm 타입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시계줄을 구매 후 교체가 가능합니다. 시계줄은 실리콘 고무 소재로 제작이 됐는데요, 블랙 색상의 시계줄이 기본으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알루미늄 바디와 시계줄은 뭐 나름 조화를 잘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스펙은 어떨까요? 일단 디스플레이는 1.78인치 슈퍼 아몰레드 디스플레이가 탑재가 됐습니다. 컬러는 1600만 컬러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는 애플워치와 동일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고릴라 글래스 3는 물론 크리스탈, 사피어 글래스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스크래치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프로세서는 퀄컴 스냅드래곤 웨어 3100 쿼드코어 프로세서가 탑재가 됐는데요, 이번 프로세서는 웨어러블 기기 전용으로 출시된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초저전력 시스템 아키텍처의 근거에 설계된 프로세서라 배터리 러닝 타임을 좀 더 늘릴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금년 1월 루이비통에서 내놓은 스마트워치에도
동일한 프로세서가 사용된 적이 있는데요. 또한 통신 모듈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LTE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별도 유심 트레이는 지원하지 않고 eSIM만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국내에서는 와이파이 전용으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램은 1GB 그리고 스토리지는 8GB가 탑재가 됐는데요. 스마트워치 측으로는 나름 고스펙으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배터리는 570mAh 대용량 배터리가 탑재가 되었는데요. 배터리 러닝 타임은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렇게 좋지는 못했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배터리 성능은 따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NFC가 탑재되어 알리페이 등 모바일 결제도 가능하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국내 NFC 규격과 다르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NFC 기능은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스마트워치의 최대 단점을 발견했습니다. 글로벌 룸이 아닌 중국 내수용으로만 출시가 되다 보니까 시스템 언어 지원이 한글은 물론 영어도 지원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중국어만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용은 물론 설정을 바꾸는 건 역시 쉽지가 않았습니다. 만약 미워치 구매를 희망하시는 분이라면 글로벌 룸이 출시된 다음에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국내에서 사용할 경우 언어만큼 진입 장벽이 또 하나 더 나타났는데요. 바로 OS의 호환성입니다. 샤오미 미워치는 애플 아이폰의 웨어 OS 앱과 연동하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안드로이드 폰에서는 연결이 되지 않았는데요. 이는 이번 제품이 글로벌 룸이 아닌 중국 내수용이기 때문입니다. 중국 내에서는 애플 앱스토어는 사용이 가능하지만 구글 플레이스토어는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국내 정식 안드로이드 웨어 OS를 사용해서는 미워치를 연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기기 자체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사용을 할 수가 없게 된 거죠. 만약 안드로이드 폰에서 미워치를 사용하려면 중국 내에서 제공이 되는 웨어 OS 버전을 별도로 구해서 따로 설치를 해주셔야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미워치와 애플워치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디스플레이는 두 제품이 상당히 닮아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미워치가 조금 더 사각형에 가까운데요. 애플워치는 약간 곡선이 더 강한 편입니다. 디스플레이는 두 제품 모두 훌륭했는데요. 밝기 역시 미워치가 애플워치에 비해서 크게 떨어진다는 느낌은 받지 못했습니다. 특히 측면의 전원 버튼 및 디지털 크라운의 위치 역시 상당히 동일했는데요. 심지어 소재 역시 알루미늄을 사용해 두 제품이 거의 비슷해 보였습니다. 시계 화면까지 미워치는 상당 부분 애플워치와 닮아 있었는데요. 그나마 한 가지 다행인 건 중국 내수용이지만 문자나 알림은 스마트폰 설정 언어로 지원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한글 알람을 받아볼 수가 있었는데요. 참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반갑긴 하네요. 또한 설정으로 들어가면 애플워치와 미워치 아이콘이 거의 비슷하게 닮아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극장 모드는 거의 빼박 수준이었는데요. 그 외에도 애플워치를 그대로 카피했다고 해도 거의 아닐 정도로 닮아 있었습니다. 그럼 터치 반응 속도는 어떨까요? 애플워치는 말할 것도 없고 미워치 역시 애플워치 수준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 흔적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반응 속도는 물론 아날로그 휠 반응 속도 역시 놀라울 정도였는데요. 미워치의 경우 구글 웨어 OS인 미우 4 와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안드로이드를 커스텀해서 샤오미스럽게 재구성한 것인데요. 그에 반면 애플워치는 WatchOS 6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반응 속도는 애플워치가 한 수 위였습니다. 아이콘 창을 비교해보면 미워치는 예전 윈도우 폰을 연상시키는 UI 디자인을 하고 있었는데요. 뭐 이 역시 크게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워치 역시 각종 헬스 관련 기능을 지원하고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 심박수 기능을 보면 상단의 심박수 그리고 하단에는 그래프로 디자인이 됐습니다. 그에 반면 애플워치는 위치가 상하단 반대로 표시가 되고 있었는데요. 그 외에도 다양한 기능을 보여드리고 싶었지만 언어가 중국어라 사용하는데 더 이상 리뷰를 진행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다음에 글로벌 룸이 출시가 되면 업데이트 후 다시 한번 디테일한 리뷰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까진 미워치를 구매한 건 비밀로.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 21만원대에 출시된 샤오미 미워치, 실제 제가 구매해본 결과 직구로 구매할 경우에는 약 23만원이 넘는 가격대에 구매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특히나 중국 내수용으로 출시가 됐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실제 사용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디자인은 애플워치와 상당히 닮아있지만 결코 애플워치의 감성까지는 따라할 수 없었는데요. 솔직히 이 정도 가격대라면 차라리 무리를 해서라도 애플워치 아니면은 삼성 혹은 LG 스마트워치를 구매하는 게 조금 더 현실적일 것 같은데요. 여러분이 보시기엔 어떠신가요? 항상 재밌고 신기한 테크의 말방구 실험실. 아직도 구독을 안 하고 계시다고요? 그럼 옆에 있는 구독 버튼과 알람 버튼을 꾹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또 다른 재미있는 테크 이야기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방구 시험식 부어서 난 드공 드리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 짠. 여기도.
여기도 여기도 남아서 달렸네. 이렇게 된 이상 구매한다. 에어팟 대표 진입한다. 인사이기를 이런 니 지팔라마 이제는 속지 않을래요. 도와줘요 말방구.